말씀 듣고. 이번엔 스칼라시. 애플 장학금에 선정되신 이민진님. 애플의 기념품을 한번 볼 겁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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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환해졌다.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 17학번 이민지입니다. 와. 네, 이번 연도 WWDC 2020 스튜던트 챌린지의 위너로 선정되었고요. 오늘 택배가 왔어요. 택배 왔는데 오늘 이런... 왔어요? 네. 오. 이거 왔고. 잠시만요. 잠시만. 여덟 개다. 제일 위에 게 애플 마크,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제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얼어 있는데? 그리고 세 가지 색깔 빙빙 도는 거. 아, 저건 저거다. 2020이라고 하는 저거 운동 앱. 활동 앱에 보면 저런 상우주잖아요. 애플워치나 예. 애플워치에서 많이 주잖아요. 네. 애플워치 배지. 예, 애플워치 배지처럼 그렇게 디자인된 거고 그 옆에 있는 사과 주스인가요, 걔는? 네, 그 빨대 꽂혀 있는 거? 네. 그 아래쪽 거. 아래쪽 건 뭐죠? 앱스토어 배지랑 그리고 캘리포니아 기. 네. 그리고 제일 아래쪽 게 유니콘 이모지. 이모지. 그리고 제일 끝에 게 눈알. 아, 이거 보니까 우리 저 혹시 눈알 보면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수용님? 아, 또 X인도까지 가야 되나요? X인도? 우리 지금 전부 다 라떼는 말이야. 네, 87년도에 나온 그 X윈도에 이제 항상 그 기본으로 띄우는 게 XIG죠, XIG. 그래서 마우스를 따라서 저 눈알이 따라 다녔어요. 기계적이야. 편집했다. You did it. You did. 네. 오. 지금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벗어야겠어. 네, 양면인가요? 네, 양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안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여기는 시꺼매요. 옷을 보여달라 그랬지. 아. 입고 오라는 말은 안 했다. 아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입었는데 덥네요. 네. 재질이 작년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닐 재질의 안에 네. 저거. 아 맞다. 모코나님은 왜 안 입고 오셨어요 작년 거? 여기가 너무 더워서요. 애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침에 물어봤더니 다 정리해 놨다고. 꺼낼래? 그러면서 꺼내면 가만 안 두겠어라는 표정을 지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작년 것도 한쪽은 완전 솔리드한 까만색이고 안쪽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양 네, 들어가 있었죠. 지금 거랑 똑같아요. 겉에는 까만색이가 태그는 WWDC 2019였고요. 네. WWDC 19였고 안에는 이제 색깔별로 다 그 화려한데 아이콘들이 하얀색인데 색깔이 랜덤했어요. 그 랜덤은 여러분 파인더 왼쪽에는 태그 있죠. 컬러 태그. 네. 혹시 재킷의 무늬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여주세요. 이번엔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데. 이모지들이구나. 이모지들이 연결됐구나. 아, 이모지. 예쁘네요. 옷 주기 전에 옷 사이즈 물어보던가요? 아, 이번에 신청할 때 주소도 받고 옷 사이즈도 받았어요. 스튜던트 챌린지 신청서 쓸 때.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만들었길래 스튜던트 챌린지에서 위너로 선정됐는지 이번에 만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는 일단 플레이그라운드가 코딩을 좀 쉽게 하는 그런 거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코딩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코딩의 기초적인 거를 음악이랑 연관지어서 피아노를 치듯이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화면 공유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넘어가는 건 아까 사전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입니다. 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친절도가 다르잖아요, 아까랑. 윙, 이거 치면 되지. 물론 사전 연습을 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걸 끊어봐야 돼. 네. 아, 됐다. 보인다. 나옵니다. 제 와이파이를 끄고 있었어요. 소리 들려요? 아니요. 또 안 되지. 잠시만요. 이민지님 팬이 나왔어요, 지금. 네, 팬이 나왔네요. 네, 지금 팬이 나왔다, 팬이. 예. 네. 채팅창에 학생하고 싶다, 막 이런. 이거 왜 이래? 지금 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어쩐지 와. 이민지님 들어오고 나니까 순간 시청자 수가 제일 높다. 뭐가 지금 화면도 안 되고. 통찰적 난국이네요. 아니면 그냥 제가 비춰드릴까요? 화면에?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낫겠다. 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김서연님 너무 예뻐요, 이민지님. 아, 네. 사랑해요, 서연님. 아, 지금. 유승욱님, 저는 마음으로 소리가 다 들려요, 민지님. 마음으로 소리를 다 들으셨군요. 이재승님, 민지님, 뭘 해도 괜찮아요. 이건 팬클럽 분위기인데요. 네. 아니, 채팅이 막 흘러요. 아까 한 번도 채팅이 흐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쭉쭉 올라가요. 이게 맛이 갔어요, 지금. 애플이 잘못했네요, 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잘못했네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왜 이러지? 자, 애플이 잘못한 걸로. 아, 잠시만요. 제가 깨달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 사이 팀쿡 사과설. 안 되죠. 네. 애플. 자, 오피셜 떴습니다. 오늘 더블더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답니다. 네. 아, 왜 이러지? 이민지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스칼라십이 이렇게까지 세진 않았잖아요, 그죠? 옛날 스칼라십 기억하시나요? 아, 저 말하나요, 저? 네, 고인물님. 고인물님. 아, 사실 스칼라십 쪽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네.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네요. 여기 참고로 보면은... 소스코드는 다 받을 수 있죠? 어디에서 받으면 돼요? 소스코드를 제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아직 못 올렸는데 이제 기말고사 좀 끝나고 여유 되면 코드 좀 정리해서 기세에 올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들리죠? 네. 여기 보면 고양이가 치고 있어서 고양이 발자국이 나오거든요. 깨알 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함수들 호출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 플레이 함수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함수 호출을 통해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플레이에서 플레이 누르면은 여기 함수들 호출되면 뜨거든요. 보이죠? A, B, C, D 이렇게.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쳐서 넣으면 그리고 이제 플레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개 이름을 불러와서 개 이름을 칠 수 있어요. 근데 개 이름만 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별을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별 페이지에 작은별 악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즈라고 구문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지금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함수에 또 집어넣어서 또 함수에 함수를 넣어서 함수를 이용하는, 응용하는 그걸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만 하면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랑 조건문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반복문 배우는 페이지도 나오고 조건문 배우는 페이지도 좀 간단하게 나오고 결국에 끝에 가면은 아까 그 작은 별을 반복문이랑 조건문을 이용해서 연주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오. 이게 연결이 좋았을 텐데 아 아쉽네요. 그러게요. 네. 아까 제가 맥북 주는 수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때도 채팅이 안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 민지님이 들어오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맥북보다 아, 제가 그냥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애플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오. 채팅창에 이런 게 흘렀습니다. 좀 전에 게러지 밴드에 오피셜 들어갈 거라고.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건? 어떻게요?
아, 그러니까 일단 왜 먼저 이제 스칼라십에 만들었냐든지.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스칼라십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스칼라십을 처음 이제 알게 된게 제가 2018년도 이제 겨울 방학에 학교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iOS 특강 방학 특강 교육을 했는데 그때 떡떡DR님이 오셔서 이제 스칼라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떡떡DC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몰랐는데 그거를 거기서 알게 되고 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도전을 했는데 제가 사실 재수했거든요. 작년에 도전했는데 떨어져서 원래 했는데 된 거예요. 작년에도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레이그라운드도 전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저는 맥북 이런 것도 없어서 학교에 있는 맥실에서 거의 한 일주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때 아이패드도 없어서 아이패드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빌려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빌려준 이철 씨와 조준호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준호가 해서 빌렸어요? 네, 조준호? 준호도 빌려. 아, 그렇구나. 네. 준호 빌렸구나. 근데 어쨌든 플레이그라운드도 좀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 미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결과는 솔직히 기대 안 했지만 이번 도전을 통해서 내 이철님이 동기 올라왔어요. 우와라고. 내 누구야? 이철님이 채팅 우와라고 올라왔어요. 고마워요. 네, 그러고 어쨌든 다음 도전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도전을 했고 뭐 역시나 결과는 뭐 탈락을 했지만 내년에 다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떡떡이 씨를 못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학생 챌린지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하루에 10시간씩 코딩을 하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2019년에 도전했던 거 공개해도 되나요? 2019년에 했던 거가 지금 저한테 없어요. 아, 난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 새해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상관없어요. 새해도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진짜 별볼게 없어서. 네. 네, 그때 이철님이 2019년 거는 제가 한번 알게 스위프트아이에서 방송으로 한번 다룰게요. 된 거. 어쨌든 그때 실패한 경험이 지금의 성공? 성공? 네. 네. 그거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는 정말 안타깝게도 에서 따따디시 스칼라십에 됐는데 방구석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미국에 가는 비행기 값만 내면 따따디시 스칼라십에 선정된 사람들과 숙소도 같이 쓰죠. 원래는. 숙소도 제공해주고 밥도 제공해주다 들었고 여러 기회 소통의 기회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200만 작년 원짜리 참고로 말씀을 따따디시 표 드리면은 더하기. 작년에 스칼라십을 위한 라운지가 따로 제공이 됐고요. 네, 전용 라운지가 따로 제공돼서 따로 쉴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팀 쿡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키노트 같은 경우에도 아예 별도의 라인으로 먼저 들어가게 해줬어요. 우리 다 일반은 줄서 있었는데 아예 사이드로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까지 해줬고 하여튼 굉장히 그 스칼라십을 되게 뭐랄까 소중히 여긴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그런 행사하기 부분에 전에 있어서. 원래 먼저 스칼라십의 행사가 먼저 시작되었잖아요. 항상. 근데 지금 혹시 뭔가 키노트 한 시간 남았는데 뭔가 애플로부터 뭔가 온게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택배? 이거 택배 온거 이거. 아, 네. 안타깝군요. 네. 혹시 내년에 또 도전할 거예요? 내년에 이번에 미국 못 4년이잖아요, 가서 이제. 많이 아쉬우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하고 싶은데 네,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그럼 또 이제 내년에는 혼자 가지 말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학생들 많으니까 우르르 같이 해가지고 함께 공부해가지고 함께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네, 좀. 아, 잠깐 질문이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팀으로 하신 거예요? 이걸요? 네. 혼자, 이거 혼자 하는 거. 혼자 원래 하는 거예요. 스칼라십은 팀이 아니에요?
네, 혼자만 하는 거예요. 혼자만. 20 패치 보고 싶다는 사람이 한번더 나왔어요. 20 패치 한번더 보여주세요. 와. 배치 뒷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석식인가요, 이번에도? 아니면은 퀸인가요? 아, 아직 안 안 뜯었구나. 뜯었다. 아직 안 한번더 뜯었구나. 개봉식. 네. 자, 이제 한번 여기에서 개봉해보죠. 두둥. 저게 자석식일 거야, 아마. 가방 다치지 말라고. 오, 예. 맞네. 자석이네. 예. 맞아요. 아마 작년에 팀으로 온 분들도 개인으로 다 참가를 하고, 그게 학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참가를 하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르르 같이 다니고 함께 다녔지만 다 개인으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요 참고로 저 스칼라십 질문 애플 있습니다. 뱃기는 애플 스토어에서 투데이에 애플을 하면 애플 마크를 저렇게 자석으로 된 뱃지를 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투데이 애플이 열리면 한번 가서 거기에서 투데이 애플 참가하시면 요런 뱃지를 하나 줍니다. 아까 질문? 아, 네. 스칼라십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 임지 씨랑 컨택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링고스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 잘해라. 네, 아마 저희가 항상 이제 따따디씨 스칼라십을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도 하고, 그리고 초청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칼라십에 선정돼서 함께 가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서 재밌게 놀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진짜 제가 엄청난 코딩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거의 다 해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 나좀 실력 부족한데 할수 있을까 이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준비해 온 듯한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2시에 우리 우르르 모여가지고 줌에서 볼 건데, 혹시나, 아, 지금 시험 기간이죠? 보긴 볼 건데 그냥 편하게 보지 네네. 그러면 유튜브 통해서 편하게 보세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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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